선생님. 네. 이해할 굿. 제대로 듣던 제대로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굿. 네. 이해할 거. 막 반신반의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무슨...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이해할 거 제대로. 아니 반신반하면서 왜 하는지 그런 사람들 근데. 네. 굿덕을 제대로 보자. 굿덕은 정성이야, 정성. 네. 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들어서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들어서. 아니, 사람들이 생김도 다 이상해. 네. 생각하는 것도 다 이상해. 네. 그게 일관력이 있을 수는 없어. 네. 근데 무당 집에 왔으면 무당 말을 들어야 되고. 네. 어? 뭐 장판집에 갔으면 장판 도배쟁이 말을 들어야 되고. 그쵸. 어? 근데 어디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뭐 이상한 말들을 듣고 와서. 네. 의심 신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 신을 의심하면 안 돼. 정성이거든. 굿덕이라는 건 정성이야. 정성이고 얼마만큼 내가 진실하고 얼마만큼 내가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걸 얻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굿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부정 같은 것도 가리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결과만 생각을 해 사람들은. 굿의 결과? 네. 그거로 오늘 굿했어? 내일 결과 빨리 나와야 돼. 짠 하고. 어? 그거는 망상증. 그러면은 언제 안에 좀 이루어지나요? 100일 안에. 100일이요? 응. 100일 넘어가면 그거는 아니에요? 100일 넘어가면 아니라고 말할 순 없죠. 100일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굿에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지. 네. 응? 여러 가지 뭐 조상 문제 해결. 그런 조상 문제 뭐 그 사람의 어떤 정성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뭐 딜레이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네. 맥시멈을 따졌을 때 판독을 진다라면 100일을 가면 네. 그 제갓집이 아니면 그 단골내가 어느 정도 몸에 감지가 된다. 체감은 해요. 아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구술했더니 뭔가가 좀 틀리네. 네. 구술했더니 정말 저 무당이 나를 운을 상승을 시켜줬네. 네. 이런 게 느껴져요. 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매일 오더라고요. 기적 같아. 매일이요? 저는 하면 다음날 와요. 그러니까 구수 맨날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럼 무당은 왜 굿하냐? 맞아요. 무당도 굿하잖아. 네. 무당은 왜 굿해? 무당도 1년에 봄, 가을. 나 같은 경우는 봄, 가을 두 번 해요. 네. 돈이 많아서 이 무당이 굿하나? 그건 아니거든. 선생님도 굿덕 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굿덕, 신령님한테 감사한 마음이지. 감사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1년으로 봤을 때. 그런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신도나 단골들이 하면 좋다, 일반인들이. 네. 근데, 뭐 단골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알아. 네. 사람 정도인데 이제 뭐 오늘 이거 제 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이제 우리 구독자들은 네. 생소할 수 있어. 정말 그래? 이걸 보면서도 웃기네 할 수도 있지만 아니거든. 정말 우리가 신이 있으니까 구술하잖아요. 네. 구술해서 우리가 어떤 거야? 목적은 성불이야. 뜻을 갖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하는 거잖아. 네.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탑 쌓듯이 가는 거야. 탑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무당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니까 문제야. 지금 화내시는 건 아니야. 제가 찍다가 네. 무서워가지고. 네. 직성이 강해서 그래. 네. 직성이 내가. 그거네요 그냥. 네. 내 말 안 들을 거면 아예 하지 마. 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의심할 건데 왜 하냐. 아니 사업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거 될까 할까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겠냐?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아 내가 말하는 반신반의할 거면 하지 말아라. 믿지도 않으면서. 네. 믿지도 않으면서. 아 그래. 네. 반신반의는 절대 하지 마라. 확실하게 부담 말 다 들을 거면 해라. 그럼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일 이내에 결과 나오니까 다음 날 뚝딱 되는 거 아니다. 100일 동안 기다려라.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정성. 정성이라고 하면 어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굿의 금액
인기 성불의 크기일까? 돈? 네. 성불의 크기는 아니고 1억짜리 구탄 사람들은 뭐 10억짜리 구탄 사람은 없지만 네. 뭐 내가 나도 내 여태까지 1억짜리 구순 보지도 않았지만 뭐 단 네. 뭐 500짜리 구탄 사람 네. 뭐 300짜리, 200짜리, 뭐 100짜리 네. 구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소치성한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성불 못 봐? 아니거든. 그냥 그게 아니라 크기요, 크기. 돈 금액이 크면 성불의 금액이 클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크기가 네. 우리가 소치성을 한다고 네. 크기가 작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네. 간절함이야, 간절함.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얼마나 간절함이 신령님한테 와닿게 하느냐? 네. 그거는 인간이 노력하는 거거든. 노력에서 나오는 거야. 포인트가 노력이야. 뭐 멀리서 찾을 때가 아니네요. 그럼 데서.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네. 되거든.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 그 구세대한 마인드가 너무 멋있었어요. 저번에 저랑 이 사전에 미팅할 때. 구세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무당 사표 내야지. 어? 무당이 뭐 할 줄 알아? 무당이 기도 아니면 구단이면 점. 어? 점 아니면 뭐 할 줄 알아? 무당이 내가 목수지 돼? 가서 주방에서 설거지 할까? 아니죠. 그니까. 좀 무서워요, 선생님. 떨었어요, 진짜. 저. 나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못해, 잘. 아, 그래요? 굴에 대한 거는 노력이다. 아, 그럼. 마음의 노력? 무당도 노력이야.